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 등 10개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이달 중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 대상국 두 번째 국가로 신규 감염자가 적고 왕래를 재개해도 일본 국내의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 한국, 중국, 대만 등 10개국을 선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규모 등 왕래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국과 정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7월 중순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올 8월까지 하루 4,000명 수준으로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것과 맞물려 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조만간 열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가 가능토록 하는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선정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베트남과 첫 합의를 이루어 지난달 25에서 27일 임시 항공편으로 현지 주재원과 출장자 등 일본 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니케이는 두 번째 협의 대상 국가의 한국, 중국, 대만 외에 감염 확산이 진정된 추세를 보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등 3개국과 함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합의는 대만과 먼저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 입국 수요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재의 PCR 검사 능력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니케이는 현재 일본 내 공항의 PCR 검사 능력은 하루 최대 2,300명 수준이라며 일본 정부가 항원 검사 도입과 주요 공항별 PCR 센터 설치로 검사 체제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입국 금지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늘려 한국을 포함한 129개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감염증 확진자가 9일 355명이 새로 파악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1,480명이 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995명입니다. 확진자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도쿄의 9일 확진자 중 75%인 169명이 20에서 30대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104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